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말 토익을 맡고 있는 김보경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여러분이 토익 시험 볼 때 어휘 문제 푸시잖아요. 근데 어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답이 하나가 똑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항상 두 개가 남아서 아, 이거지? 저거지?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동사. 동사를 찝어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어휘로만 풀면은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두 개가 헷갈리냐면 해석으로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동사 문제를 풀 때는 해석했다가 뭔가가 조금 더 다른 것을 생각하면 쉽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한 비법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하고 타동사예요. 이게 뭐냐면, 자, 문제를 보세요. employees, 직원들은 safety regulation 하면은 안전 규정을 in all company laboratories, 모든 회사의 실험실에서 안전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건데, 자, 보기를 보시면 comply, obey, observe, abide. 이렇게 네 개가 나오죠. 근데 이 문제는 뜻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comply란 단어는 with랑 같이 쓰고 obey나 observe는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타동사고요. 그리고 abide는 by랑 같이 써서 다 똑같이 뭐뭇을 준수하다라는 뜻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가 뭐가 왔는지 또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comply, 이거 준수하다인데 어바이드도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만 알고 문제를 풀면 이거 답이 다 되는데 오베이도 답이 되고 업저브도 답이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토익에서 나오는 이 어휘에서 알쏭달쏭한 이 동사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동사의 전치사를 붙은 거랑 바로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랑 의미가 같은 거 그거 두 개를 주고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전치사가 나왔는지 이거를 이거에 따라서 정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꼭 같이 하나로 외워주셔야 되고 또는 바로 뒤에 목적을 쓰는 타동사인지 이런 거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볼 때는 뒤에 뭐가 나왔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with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with 때문에 comply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가 a supervisor gathered. supervisor는 모았다, worker들을 모았다. 자, 일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to 뭐 하려고? 그들에게 the shift, schedule 하면은 근무, 교대, 스케줄을 어떻게 하려고 모았다.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말하다라는 뜻이죠. speak도 말하다, talk, tell, say. 그래서 그냥 말하다. 뜻만 알고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뒤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tell 같은 단어는 A에게 말하다. B에 대해서 A에게 말하다. 또는 사형식으로 목적어 주겠어요. 누구에게 뭐뭇을 말하다. 그러니까 이 tell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누구에게 대상이 나와요.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대상이 나옵니다. Tell me, 나한테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tell the people, 사람들한테 말한다든지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대상이 나오고요. 이 speak나 talk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동사 하나로 주어가 말하다로 끝날 수 있는 거죠. 뒤에 어떤 말을 붙이려면 전치사를 붙여야 돼요. 이 speak는 speak to, speak with, speak about 또는 talk는 talk to, talk with, 누구에게 말하다 또는 누구와 말하다, about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이렇게 쓰고요. say 같은 경우는 보통 대절, 대절 이하를 말하다 또는 전치사 누구에게 말하다, said to me, 나에게 말했다 이래서 전치사 to를 붙이든지 아니면 대절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댐이 나오죠? 댐이 나온다라는 거 또는 누구에게 뭐뭇을 해다 해서 이거 사형식이죠? 그러니까 사형식으로 나오던 A about B 패턴으로 나오던 tell 뒤에 바로 뒤에 누구에게 말하다는 대상이 나올 때 그때 tell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네, C번이 되는 거죠. C번. 자, 다른 문제도 볼게요. It's not
easy, 쉽지 않다. 감정을 모아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 deal은 deal with 써서 다루다고요. handle하고 manage는 타동사예요. 바로 뒤에 목적어 써서 뭐뭇을 다루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with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치사 with가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 됩니까? 네, 맞아요.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deal with, 다루다고요. handle은 바로 목적어. 뭐뭇을 다루다, 바로 목적어 쓰는 타동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approve란 단어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approve 뭐뭇을 승인하다고 동사에 A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approval 승인이고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the semi-annual clearance sale. semi가 반이란 뜻이에요. annual은 매년의란 뜻이죠. 그러니까 semi-annual은 반년마다란 뜻이 되죠. 반년마다 열리는 clearance sale 정리, 판매가 정리 세일이 will be. 자, 비동사 뒤에 지금 보기를 보니까 전부 PP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will be 어떻게 될 것이다? From today through this Sunday. through는 언제까지 계속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from하고 through가 잘 연결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에서 자 여기에서요. 이건 지금 과거 분사로 나온 건데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을 주는 거죠. 수동. 주어가 세일이기 때문에 세일이 어떻게 한 대가 아니라 세일이 어떻게 되어진다 해서 수동으로 비동사 플러스 PP고 그래서 PP가 나왔는데요. 원래 원형을 살펴보면 이 held라는 단어, C번의 held는 hold라는 단어가 원형이고 hold는 뭐뭇을 개최하다라는 타동사예요. 뭐뭇을 개최하다. 자, 요거 수동으로 가면은 be held. hold, held, held. 과거와 과거분사가 held가 돼요. So be held, held. 뭐뭇을 개최하다. 그 다음에 carry라는 단어만 보면은 나르다란 뜻이에요. carry. 뭐뭇을 나르다 또는 몸에 지니다. 근데 carry가 out이랑 같이 쓰이면 뭐뭇을 수행하다란 뜻이 돼요. 자,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수동이 되면 요거 한 단어로 봐서요. be carried out. 그대로 다 같이 가야 되죠. 수행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일이 뭐 개최될 것이다. 세일은 어떤 행사거든요. 클리어런스 세일. 어떤 행사니까 행사가 개최되다 해서 요거 정답은 C번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캐리를 고른다면 캐리는 아웃이 있어야 뭐뭐가 수행되다 라는 뜻이 어떤 일, 임무를 수행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main이란 단어는 자동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가 남아있다. 요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아니에요. 주어가 남아있다. 자동사고요. 완전 자동사로 주어 동사 쓸 수 있고 이 주어가 남아있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해서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무엇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놓으면서 동사가 비동사의 PP 이렇게 가면서 수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없어. 얘는 보어죠. 보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수식하는 보어예요. 동사의 대상, 뭐뭇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어가 없는데 주어로 갖다 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갖다 놓을 게 없는데 동사를 바꾸기 뭘 바꿔요. 그죠?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답니다. 자, sent라는 단어는 보내다, 보내지다. 에서 sale을 보내는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C번, held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것도 학생들이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건데요. 자, 21세기 엔터테이닝은 대문자가 된다는 건 이름이니까, 아, 이 회사는 회사 이름. 주로 회사 이름 아니면 사람 이름이죠? 아, 21st century entertaining은 will. Eastern Press, 이것도 대문자니까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Eastern Press를 10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so that은 접속사죠. 그래서 또는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it can expand, 확장할 수 있도록 its operation, 운영이에요. into publication 하면 출판. 출판까지 그 운영을 확장할 수 있도록 10월 달에 Eastern Press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합병한다라는 거죠. 또는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뭐 A번의 merge를 보니까 요거 합병하다라는 뜻이에요. remain 방금 전에 봤죠? 주어가 남아있다. acquire 인수하다라는 뜻이에요.
anticipate은 예상하다. 뭐뭐를 예상하다. 뜻을 보니까 뭐 remain하고 anticipate은 전혀 아닌데 내가 문장을 이해를 했어요? 보기에 단어 뜻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 이거 A번하고 C번이 막 헷갈리네요. 둘 다 뜻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뭐를 보라고요? 하나는 타동사, 하나는 뒤에 전치사랑 같이 온다라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merge는 with랑 써서 합병하다고요. acquire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뭐뭇을 인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뒤에 뭐가 나왔죠? 목적어 나왔죠. with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enroll in, attend, apply for 세 개인데요. those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those가 뭐 지시대명사도 되지만 요거 those만 단독으로 따로 떼어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those who 수식 잘 받아요. 관계대명사 who 뭐 많은 사람들. who have been with the company 회사와 함께 해온 사람들. for less than a year 1년이 안 되게 1년이 안 되는 동안 아직 1년이 못 된 사람들. 1년이 못 된 그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회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1년이 못 된 사람들은 are required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한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be required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한다. are required to 뭐 해야 한다? in the safety workshop 대문자니까 이름인데 워크샵 이름이에요. 안전 워크샵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번 금요일에. 그럼 attend가 참석하다 해요. 그렇죠? 그러면 참석하다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문장을 이해한 사람은 오 이거 쉽다 쉽다 이거 참석하단데 하고 바로 A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인이 있잖아요. 인이 없었으면 A번이 정답이 되지만 인이 있었기 때문에 A번 정답이 안 되는 거죠. attend는 바로 뒤에 목적어 쓰는 단어예요. 뭐뭇을 참석하다. 그 다음에 apply는 apply for 써서 어디에 지원하다고요? enroll이 등록하다인데 전치사 in이랑 같이 써서 enroll in 어디에 등록하다. 그리고 expect은 기대하다란 뜻으로요. 바로 뒤에 to 부정사 쓰든지 아니면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렇게 쓰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in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인데요. The reasons, 이유, for wrong, 잘못된 weather forecast 일기 예보에 대한 이유가 have been, 어떻게 되었다? by a meteorologist, 기상학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ecord는 기록하다. 어? 기록됐을까? account, account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account는 account for를 써서 뭐뭇을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뭇을 설명하다. explain, 뭐뭇을 설명하다. calculate, 뭐뭇을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동사를 고를 때는 반드시 동사가 뒤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보니까 이거 지금 수동으로 나왔죠? 그런데 뒤에 for가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죠. 여기 by a meteorologist가 여기 따로 떨어지는 거니까 for는 동사랑 걸리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record는 타동사에 뭐뭇을 기록하다. account는 for랑 같이 쓰고요. explain 뭐뭇을 설명하다 타동사고 calculate 뭐뭇을 계산하다. 바로 뒤에 전치사 for가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타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or랑 연결할 수 있는 거. 동사 플러스 전치사 for가 있을 때 수동이 돼도 그대로 be, pp에 for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동으로 가면 이거 be, pp, 이거 for 그대로 갖고 가서 남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for가 연결될 수 있는 정답은 b번이 되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뭐를 많이 골랐을까요? 네, 맞아요. 이거 explain을 많이 골랐어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차피 그냥 막 헷갈려. 그런데 문장을 잘 이해하고 보기의 뜻을 잘 아는 그런 학생들은 C를 많이 골랐어요. 아, 그게 설명이 되었다. 말이 되는구나. 그런데 마지막 무슨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았나요? 그 뒤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 동사가 무엇과 함께 써야 되는지, 타동사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뜻으로 골랐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B입니다. 뒤에 for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빈칸이 맨 앞에 나왔죠? Effectively, 효과적으로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뭐하는 것은 is an important ability, 중요한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 that most managers, 가장 중요한 매니저들이 should possess, 소유하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해서 자, 여기에서 그럼 뭐가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일까? 자, face가 직면하다예요. initiate는 시작하다. familiarize, 익숙하게 하다. interact 하면은 뭐뭐와 상호작용하다.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보니까 이거 부사죠? 바로 뒤에 부사나, 일단 부사는 수식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빼요. 그러면 바로 뒤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보기가 능동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뒤에 전치사 with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동사가 with랑 같이 쓰일 수 있는 동사 중에서 뜻이 맞는 거 고르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face는 타동사예요. 뭐뭇을 직면하다. 자, face, 뭐뭇을 직면하다고요. 또는 수동으로 쓰면 be faced with랑 같이 씁니다. be faced with, 뭐뭇에 직면하다. 뭐뭇에 직면하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으로 쓰나 수동으로 쓰나 사실 뜻은 두 개가 비슷해요. face, 뭐뭇을 직면하다나 be faced with, 뭐뭇에 직면하다나. familiarize, 이것도 타동사예요. A with B. A에게, A가 B에 익숙하게 하다. 그리고 수동으로 쓰면 be familiarized with, 이렇게 수동 다음에 with가 남게 되고요. 자, 그리고 initiate, be번의 initiate, 뭐뭇을 시작하다, 타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전치사 with랑 연결할 수 있는 단어, 그 단어는 D번이고요. D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 된다 해서 D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with라는 단어를 보기는 해요. 그런데 faced도 be faced with, familiarized with랑 같이 쓰기 때문에 with랑 쓴다라는 것만 보지 어떤 구조로 쓴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단어도 with랑 같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with랑 쓰긴 쓰지만 interact with 이렇게 쓰는 건지 be faced with 이렇게 쓰는 건지 familiarize A with B 또는 be familiarized with 이렇게 쓰는 건지 어떻게 with가 쓰여야 되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동사 versus 타동사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유형은 비슷하지만 아까는 똑같은 두 개가 똑같은 의미인데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붙어서 타동사와 의미가 같은 것에서 요거 두 개가 보기에 나와서 고르는 거였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자동사, 전치사가 붙지 않은 그냥 자동사와 타동사가 의미가 비슷할 때 두 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The launch가 출시예요. The launch of the interphone. Interphone의 출시는 was delayed, 지연되었다. 뭐 때문에? Due to a problem,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관계사절이 나왔네요. 명사 뒤에 that 또는 의문사로 연결되면 관계사절이 되죠. 뭐뭐 하는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자, 근데 요거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지금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죠. 뭐뭐 한 문제. When, 부사절이 뒤에 다시 나오네요. When the software was tested. 소프트웨어가 테스트 되어졌을 때 뭐뭐 한 문제. 뭐뭐 한 문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뜻이 좋으냐면은 소프트웨어가 테스트 되어졌을 때 드러난 문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기 문제를 쭉 보고 아, 이거 드러난 이런 뜻이면 좋겠네 하면서 보기를 같이 보는데 reveal이란 단어가 뭐뭇을 드러내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 비번이네 비번. 아, 이 문제도 쉽다. 라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reveal은 타동사예요. 뭐뭇을 드러내다. 목적어 있어야 돼요. reveal, 뭐뭇을 드러내다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죠. 그냥 동사 하나죠. 이거 수동도 아니죠. 앞에 비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비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타동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뜻으로만 푸는 사람은 비번 함정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emerge라는 단어가 주어가 드러나다, 자동사예요. 주어가 드러나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어가 드러나다 자동사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수동이 올 필요가 없죠? 주어가 드러나는 거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 목적어 없고 능동이 이 문장 구조에 어울리는 단어는 D번 emerge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engage는 주의나 관심을 끌다, 누구를 고용하다, 또는 in이랑 써서 뭐뭐에 관여하다 이런 뜻이고요. react는 to랑 써서 뭐뭐에 반응하다란 뜻으로 정답을 고르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their diet, 그들의 다이어트는 식단은 주로, largely 주로, 대개 vegetable, 야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채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compose of라든가 consist of, made up of, 전부 구성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구성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의 특징은, 포인트는 뭐냐면 막연하게 뜻만 알고서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사의 쓰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consist는 of랑 같이 쓰고요. 뭐뭐로 구성되다. 수동처럼 해석이 되죠. 그런데 능동이에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 다음에 compose는 수동으로 써야 돼요.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여기 앞에 뭐가 없죠? 비동사가 없죠. 비동사가 없고 뒤에 of가 연결되고 있는데 셋 다 of는 있어요. 그쵸? 셋 다 of는 있지만 앞에 비동사가 없잖아요. 비동사가 없고 그냥 이드가 나왔다는 거, 이거 그냥 과거 시제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능동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비동사가 있고 이렇게 나왔으면 비동사 플러스 PP로 봐서, 과거 분사로 봐서 수동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 이거 과거 시제로 보고요. 능동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B번이 되는 거죠. consisted, 구성되었다. 여기서 compose하고 made up은 B랑 같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기에 complete 나왔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무엇을 완성하다, 작성하다, 그리고 형용사도 됩니다. 완전한 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자, 이번에는 다른 유형입니다. 뭐냐면은 수동태이면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세요. 주어, 동사,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쓸 수 있는 게 몇 형식 동사? 우리가 이걸 사형식 동사라고 부르죠. 그럼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목적어 두 개를 전부 주어로 해서, 목적어가 주어로 오면 동사가 수동으로 바뀌는 거죠. 동사가 수동으로 바뀌어요. 자, 동사가 수동으로 바뀌어서 목적어 두 개를 각각 주어로 해서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목적어 두 개를 각각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얘가 주어로면, 누구에게가 주어로면, 누구에게가 주어로면 이 동사가 비동사의 PP가 되면서 뭐가 남습니까? 요거 하나 남는 거 있죠? 얘 그대로 목적어로 뭐뭇을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이면서 목적어가 남을 수 있는 거 원래가 두 개였던 거예요. 목적어 원래 두 개였던 거야. 그래서 수동이면서 목적어가 남을 수 있는 건 원래 목적어 두 개였던 거니까 두 개를 취할 수 있는 동사, 그 동사만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 하나 쓰는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 주어로 가면 비동사에 PP 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삼형식 동사는 수동이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형식 동사는 수동이 되더라도 목적어가 하나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사형식 동사 중에서 답을 골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recruits는 이 신입들은 must fulfill, 채우다, 이행하다죠. work two week training course 하면 2주간의 교육 과정을 이행해야만 한다. In order to, 동사 원형, 매우 중요하죠. 뭐 하기 위하여, 동사 원형 나왔어요. In order to be. 그런데 be가 나왔네요. be가 나오고 ed가 나온다는 걸 이거 뭘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과거 분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비동사의 pp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accounts를, 계정을, 거래처를 관리할 accounts를 어떻게 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2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막연하게 관리할 거래처를 봤다? 라고 한다면 어휴, 리시브 했네. 리시브 뭐뭐를 봤단데. 이러고 비번을 하면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왜? 리시브는 뭐뭐를 봤다. 목적어를 하나 쓰는 타동사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수동이 오면 목적어 하나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동이 오면 목적어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다라는 건 뭐뭐를 봤다. 목적어가 있다라는 건 능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receive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In order to receive account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be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이 돼야 되고 수동인데도 여전히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사형식 동사 중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assign은 누구에게 뭐뭐를 배정하다 해서 사형식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be assigned 되면서도 목적어 남을 수 있어요. be assigned 목적어 뭐뭐를 배정받다. receive는 그냥 뭐뭐를 받다 삼형식이에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막연히 해석으로 풀면 요거 A하고 B 중에 헷갈리고요. B를 답하기가 쉽습니다. 자,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를 골라야 된다고요? 어휘 중에서 사형식 동사를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사형식 동사는 assigned 있고 offer 있고요. 그치? offer, send 이런 단어 있습니다. give도 있죠? give.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인데요. Mr. Griffin may refuse, 거절할 수 있다. 뭐 하는 것을? To accept, 수락하는 것을. 그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 회사에서 even when, 뭐뭐 할 때조차? 뭐뭐 할 때조차. Comparative salary, 경쟁력 있는 봉급을 받았을 때조차 경쟁력 있는 월급을 준다는데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보기를 보니까 전부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가 when이에요. 접속사예요. 그죠? 그럼 when이 접속사면 이거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뭐뭐 할 때? 그럼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명사가 빠지지 않은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또는 이 when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과거분사. 분사로 바꿔서 분사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없지요? 주어가 없다라는 거는 주어 동사 있는 완전한 문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주어가 없이 바로 지금 동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뭘로 나왔다는 거예요? 분사구로 나왔다는 거죠. 분사구. 그럼 보기가 전부 ed니까 이거 과거로 봐야 됩니까? 과거는 동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뭘로 봐야 되냐면 과거 분사로 봐야 합니다. 접속사 when 뒤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분사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분사구로 봐야 돼요.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경쟁력 있는 월급을 받다. 목적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수동이 나오는데 목적어가 나온다는 건 사형식 동사 중에서 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입니까? Offer가 사형식이죠. 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그래서 offered, be offered이면서도 목적어, 이거 목적어 뭐뭐를 제공받다. 이렇게 쓸 수 있는 offer, A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물론 receive라는 단어가 함정이죠. receive, 뭐뭐를 받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라는 게 안 보여. 그건 보지도 않고 경쟁력 있는 월급을 받다. 이렇게 하고 B번을 고르면 그러면 주어가 없는 그냥 동사 목적어 나온 그런 문장이 되면서 정답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자, present가 뭐뭐를 주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뭐뭐를 제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provide, 제공하다인데 이 provide, be provide 쓰려면요. 얘는 with랑 같이 써야 돼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provide with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 B가 없이 provide를 썼으면 여기에 뭐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with가 있었으면 D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바로 목적어 나오니까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동사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답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regret, regret이 후회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We regret to 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당신에게 대절리아를 말해주게 되어서 유감이다. 알려드리게 되어서 유감이다. 간략히 보고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Recommend,
권면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어, 말이 다 될 것도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아시겠죠?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뜻으로 그냥 풉니까? 뜻이 제일 중요해요. 문장을 이해하고 보기에 뜻을 하는 게 중요해. 일단 문장에 의미가 맞는 뜻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부분 그걸로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루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들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당신에게 대절,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어 두 개가 나왔죠. 당신에게 대절을. 여러분에게 대절을. 그러니까 목적어 두 개 취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inform은 A의 대절, 누구에게 대절을 알리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이고요. say는 어떻게 쓴다 그래서 바로 대절 쓴다 그랬죠? 뭐뭇을 말하다. 이거 recommend, 뭐뭇을 권면하다라는 뜻이고 얘도 바로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뭐뭇을 권면하다. 만약에 누구에게고 여기에 대절이 나온다면 대절이 길고 끝에다가 누구에게 쓰기에는 여기가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도치에서요. recommend 전치사, recommend to somebody, recommend to somebody 대절. 대절 이하를 누구에게 권면하다 해서 recommend to somebody 대절. 이렇게 약간 순서를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recommend를 쓰려면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 to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recommend to somebody 누구에게를 앞으로 빼서 도치해서 recommend to somebody 대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brief라는 단어는 간략히 보고하다인데 A on B예요. B에 대해서 A에게 간략히 보고하다. 아까 inform은 inform A of B 썼죠? B에 대해서 A에게 간략히 알려주다. 그러니까 보고하다나 알려주다나 의미가 뭐 결국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가 헷갈렸던 문제가 있었는데 뭘 보고? 뒤에 어떤 전치사였느냐를 보고 on이었기 때문에 brief가 정답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해석으로 막연히 보면 두 개가 헷갈리는데요. inform은 A of B 쓰고 brief는 A on B 쓴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어떤 전치사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쓰는 단어가 있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어떻게 하다. 목적어의 투부정사를 취하는 단어가 있고요. 바로 목적어 하나만 쓰는 사명식 단어가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The lawyer. 로이어는 변호사는 법률가는 The lawyer has been 어떻게 되었다? By his client, 고객에 의해서 to file a suit. File a suit 소송하도록 against 뭐에 대항해서 hospital. 그 병원에 소송하도록 고객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은 demand가 요구되었다. 이거 요구되었다. 맞구나. 그런데 instruct라는 단어가 지시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B에 꽂혀갖고 D까지 안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실수를 안 하려면 정말 이게 정답인가 다른 건 더 없는가? 요것도 한번 읽어보고 보기도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 얘가 정답인가 이런 거 보면은 실수를 좀 덜 하겠지만 딱 꽂혀가지고 이거 정답이야 그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실수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그래서 B번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B번이 아니라 instructed D번이 정답이에요. 아니 뭐 요구되거나 지시받거나 그게 그건데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뭘 봐야 되죠? 문장 구조를 봐야 합니다. 자, demand는 사명식 동사예요. 요구하다. 그러면 demand에 목적어 바로 하나 쓰는 거죠. 뭐뭇을 요구하다. 이게 지금 수동이에요. has been. 그러니까 얘가 has been demanded였다면 이 lawyer가 원래가 목적어였었다는 거죠. 그러면 demanded the lawyer.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awyer를 요구했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lawyer를 요구했다. 그리고 demand는 목적 하나 쓰는 거니까 여기가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추가. 추가로 수식어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능동으로 돌려놓고 보면 이 변호사를 요구했다가 돼버리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소송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돼버리는 거고요. instruct는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쓰는 단어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지시하다. 그러니까 instruct를 이게 능동으로 instruct를
능동으로 쓰고 나면은 목적어가 더 lawyer가 되는 거고요. 그죠? 더 lawyer가 되는 거고 to부 정사 to file a suit. 이게 이 instruct 목적어 to부 정사 연결하는 게 되는 거죠. to file a suit. 그러니까 lawyer가 to file a suit 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면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예요. 원래 수동일 때 잘 헷갈리면 능동으로 돌려놓고 한번 보세요. 능동으로 돌려놓고 보면 답이 더 잘 보인답니다.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 지금까지 얘기했던 포인트이기도 하죠. 자, Ms. Kingsbury 누구냐면 The renowned, 유명한 environmentalist 환경학자인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나오고 about ways, 방법들, 그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데 자, 여기서 디자인했다, 어드바이스, 충고했다, 제안했다, 프로포즈, 이것도 제안하다죠? 그러면 이거 답이 BCD가 전부 헷갈리는데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다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러면 헷갈리는데요. 이 suggest하고 proposal은 바로 목적어 하나 쓰는 단어예요. 뭐뭐를 제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안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람들을 제안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advice는 A about B, B에 대해서 A에게 조언하다 라고 쓰기 때문에 A about B, B에 대해서 A에게 조언하다 해서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다음은 D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전화 정은 was planning, 계획하다, 우리의 upcoming advertising campaign, 우리의 앞으로 있을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leading, 요게 planning하고 leading이 지금 연결하고 있는 leading a team of public relations, 홍보팀을 이끌도록 어떻게 되었다는데 임명되었다, 고용되었다, charge 되었다, obligated, 의무를 부과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보기가 다 의미가 비슷비슷 이 내용에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뒤에 with가 나왔다는 거에 답의 힌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be charged with, be charged with 뭐뭇을 임무를 부여받다. be charged with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be charged with C번인데요. appoint는 be appointed to 부정사. 지금 동사가 연결되고 있죠. 이 동사를 연결하려면 to 부정사로 써야 된다는 거죠. 뭐뭐 하도록 임명받다. be hired 삼형식 동사예요. 삼형식에서 고용되었다고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다? 그렇다면 to 부정사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to 부정사가 뒤에 연결됐어야 하는 거고요. be obligated to 부정사 뭐뭐 할 의무가 있다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이고 뒤에 동사를 연결할 때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이 to 부정사로 연결하고 이 charge가 be charged with를 연결하기 때문에 정답은 with가 됩니다. 정답은 with가 돼요.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the school is expected, 학교는 기대된다, to 뭐 하도록 tour를 of historical sites, 역사, 문화지들을 투어하는 것을 어떻게 하도록 기대가 된다.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요거 학생들이 뭐를 답으로 많이 하냐면 비즈를 답으로 많이 해요. 왜? 투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투어하니까 방문하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래서 그냥 B번을 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투어예요. 투어를 비즈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을 방문하거나 장소를 방문하거나 이런 거지 투어를 방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람을 방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람, 이 투어는 비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conduct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다, 특정한 활동을 하다 해서 conduct tours, 투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투어를 한다. 그래서 정답은 A번, conduct가 됩니다. So inspect는 뭐뭇을 조사하다고, arrive는 at이나 in써서 도착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고를 때 목적어가 무엇인지, 동사는 목적어랑 먼저 맞춰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했던 건데요. The Pascal Coffee Chain은 새로운 규정을 온 뭐에 대한 servicing regular patrons, 정기 고객들, patron, 단골 고객들이에요.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했다? Perform, 수행하다. Implement, 수행하다.
막연히 이렇게 놓고 보면 C하고 D는 헷갈리지 않아요. Achieve는 어떤 일을 성취하다고, Convince는 A of B,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이런 거니까 뭐 C하고 D는 헷갈리지 않는데 A하고 B번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목적어가 정책이죠. 목적어가 정책이에요. Implement는 계획을 시행하는 거고요. Perform은 일, 과제,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olicy가 일이나 과제나 의무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B번이 돼요. 그래서 동사를 고르실 때 동사 어휘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 뒤에 목적어가 뭐였는지 그 목적어랑 정확하게 같이 어울려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답이 돼야 되고요.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연히 뜻만 대충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시험 문제 풀 때 쉽게 재밌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assume하고 undertake인데요. Mr. Smith는 the title of director. The title of director of environmental affairs의 이 director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assume 어떤 일을 맡다라는, 어떤 책임을 맡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devote 하면은 devote A to B, A를 B에 쏟다, 바치다. become 어떻게 되다, 자동사죠. undertake 하면은 요거 일을 맡다가 돼요. 그러면 A번하고 D번이 헷갈려. 그냥 맞다. 이렇게 알고 있어. 어떤 일을 맞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A번하고 D번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assume은 책임을 맡을 때 assume이란 단어를 쓰고요. undertake는 일을 맡는 경우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undertake는 일을 맡는 경우에만 쓰고 assume은 책임이 목적으로 나올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답은 title이 나오니까 the title of director 예. 단어가 나오니까 뭐 국장 자리 이런 게 나오니까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수동태에서 주어는 목적어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동사를 고를 때 목적어랑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수동이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에서는 주어랑 항상 염두에 두고 맞춰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모든 가드들은 must be, 경비원들은 must be,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PP가 나왔죠?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In the use of the new security system, 새로운 보안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학생들이 뭐를 답으로 많이 고르냐면 C번을 답으로 많이 골라요. 이해해야 한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guard가 사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B가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안 보는 거예요. B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이고 그러면 원래 목적어는 guard가 목적어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understood를 고르면 경비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전치사 있어서 얘가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세한 걸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경비는 사용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니까 C번을 답으로 고르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정답은 이 guard가 교육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육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Reveal은 무엇을 드러내다라는 뜻이고요. Take는 가져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가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이 마지막 정리를 하면 동사 문제를 풀 때 첫째는 문장을 읽어야 되겠죠? 둘째, 보기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장을 읽고 보기 뜻을 알아도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뜻으로만 막 매달려서 가지 말고 이 동사는 타동사인지 어떤 전치사랑 같이 오는 단어인지 아니면은 목적어 두 개를 갖는 건지 목적어에 투부정사 쓰는 건지 이런 뒤에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지 자동사인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는 특정하게 어떤 전치사랑 같이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뜻을 고를 때 목적어가 뭔지 구체적으로 보고 그 목적어랑 동사랑 의미가 맞는 걸 고르고요. 수동태라면 주어랑 맞춰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문장 구조들 좀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헷갈리는 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뵐게요.